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지난 4월 중순에 출간됐던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작년에 나왔던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에 의해서 두 번째로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인데, 개인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그룹 성경 공부 두 번째 책입니다. 우선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한번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체계 있게 나가겠는데, 우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은 9월경에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 교우분들을 위해서 대면으로 강의를 해드릴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4월 초순 중순쯤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강의를 이제 기다리면 신간이 아니라 이제 그 구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에 안내도 해드릴 겸,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도 할 것을 좀 제가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지난, 마르코복음 강의한 것처럼이 아니고, 이것은 마르코복음은 20과였죠. 이거는 총 26과입니다. 26과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마르코복음처럼 각 과에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지 않고 각 과의 주제, 제목이 있죠? 각 과의 주제와 특별히 그 텍스트, 그 해당되는 본문에 깊이 있는 성경 묵상에 대해서 체계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체계 있게 이 전체를 함께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질문을 읽고 또그 질문에 답을 하고 나누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마르코복음도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10번 강좌를 이미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보통 한번 1회당 1000명 정도씩 보고 계시니까 적어도 이 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르코복음을 이제 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났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시고 그룹으로 삼삼오 할 수가 있고 마르코복음과 상대적으로 영적인 복음,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요한복음을 질문은 이제 내려놓고요. 각 과마다 있는 질문을 내려놓고 그각 과의 텍스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점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는 걸 체계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는 이 책의 이제 프롤로그는 마르코복음과 똑같아요. 이제 개인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룹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시작을 이제 이 에필로그를 시작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376쪽인데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어린 제자였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100년경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 성경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스승 예수에 관한 영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하느님과 스승 예수에 대한 사랑을 가득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교회 탄생의 순간 성모 마리아와 함께 있었고 세상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늘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항상 가치 있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생일잔치라든가 또 외식 또 함께 지내는 잔치, 축제, 이것도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지만 사실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것은, 성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집밥이죠. 매일 먹는, 집에서 먹는 집밥이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에 대한 특강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집밥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예, 텍스트, 본문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그 깊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대전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제 양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 신학교를 떠나 본당 사목 현장에서 지금 4년째 교우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저도 배우면서 나누면서 사목을 하고 있고, 교우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가톨릭 교회의 신앙 교리서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이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CCC라고 하죠. 가톨릭 처치스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출판했고,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달렸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 시기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론 강좌, 100강 그리스도론 강좌를 나자렛 예수를 집필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나자렛 예수를 토대로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9가지 구원의 언어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지상에서 나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직제자였고 사도들과의 깊은 친교, 특히 성모 마리아와 함께 했던 경험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영적인 마지막 복음서를 집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자 역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영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의 그리스도를 교우들에게 소개하고자 해서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15분 정도, 또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일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길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양 냄새 나는 목자와 함께 특별히 길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가 치료하는 야전병원으로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책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 이 구성은 마르코복음하고 똑같아요. 첫째는 이제 구름 나눔, 개임성찰, 또 물음과 나눔, 질문이 한 10개에서 11개, 12개 정도로 매번 과해 있고요. 또 기도하기, 실천하기가 있고, 끝부분에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해서 그 텍스트, 성경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 묵상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특별히 이 지금 시작하는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 이 시간에서는 특별히 말씀 묵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텍스트와 함께 체계적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데 예, 이 책과 이 유튜브 이 시간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 나갈 수 있도록 너무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20일과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는요, 요 책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공부를 하시든지 그룹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예, 일러두기를 꼭 그 가이드를 꼭 참조하시면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 그룹 성경 공부 가이드 그리고 그룹 성경 공부 가이드 이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요거를 숙지하셔서 예,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과 한번 나가 일과의 주제는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일과의 주제는 말씀과 만남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여러분들 바오로 딸 인터넷 서점에 가시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체로 좀 많이 구입할 것 같으면 기쁜 소식에 한번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검색해 가시면 나오겠는데 기쁜 소식에 어느 정도 하는지는 그쪽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포털 사이트 바오로 딸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또 직접 기쁜 소식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일과 말씀과 만남 요한 복음 1장입니다. 앞에만 제가 읽을게요.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제가 중학교 때일 거예요. 1974년인가 3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2000년 전에 더욱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 1장 1절부터 18절 이 부분은 이제 서론이라고 말씀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15쪽에 보면 말씀 묵상인데 1장 1절부터 18절을 이제 보시면요. 네. 이런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나는데 머리글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이 1장이 굉장히 길어요. 1장은 굉장히 긴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머리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선 찬미가로 되어 있죠. 그리고 19절부터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먼저 1장 1절부터 18절은 정말 그 찬미가 그 서론 머리글인데 이 머리글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예수 성탄은 여기 보게 되면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제를 하고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점에서 이 책 말씀 묵상의 이제 15쪽에 보게 되면 예수 성탄은요 말씀이 강생한 것이고 강생하신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18절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필립보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14장 이어서 13장은 세 종례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세계명 13장 33절 34절 34절 35절 사랑의 세계명을 말씀하시면서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상호의 상호 거주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것을 인용한 것이 옛날 드라마에나 내 안에 너 있다 해요. 사실 내 안에 너 있다의 원조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 작가들은 성경의 이 내용들 모티브를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필립보도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니까 필립보도 아버지 보고 싶다, 하느님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볼 수 없는 분이야. 나를 보는 게 하느님을 보는 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18절에도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어요. 18절의 니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외아드님이 하느님이라니까 아주 시작부터 필립보가 14절에서 얘기한 하느님 보여주세요. 벌써 복선이 다 깔리는 거죠. 하느님 보여달라니까 NO 한 거예요. 나를 보는 게 하느님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 시작부터도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에 대한 이 해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의 영광을 현시하신 안내자시며 볼 수 있는 육 자체가 되신 볼 수 있는 순수한 영이신데 하느님은 볼 수 있는 육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륵스가 됐다. 육 살덩어리가 됐다는 것이죠. 육 자체가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지만 1절에서 10절에 계속 이 찬미가를 보게 되면 하지만 그분은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비추시며 살아가는 진실한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하느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이시며 하느님 앞에 살아계신 불변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빛, 생명, 예수님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 빛 생명의 이런 성자 그분은 모두를 받아들이시는 신화자. 우리가 하느님을 닮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신화자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하느님을 보여달라니까 아니야 내가 나를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야 하면서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성령에다 쭉 얘기한. 제자들이 정말 그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잖아요. 하지만 부족하고 결핍된 그 제자들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성경이 잘 모릅니다. 좀 약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12절에 13절은 바로 신화자 예수 그리스도. 12절 13절 볼까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일,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아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 육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것이 뭐로? 우리가 하느님을 닮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신화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타나슈 교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육화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근거는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은총과 은총 위에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그 충만함이 이어지는 하느님의 자비로움 때문이라는 거죠. 16절에서 18절. 16절 18절 볼까요?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이미 모세와 함께 거룩한 율법이 드러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영원한 진리의 은총이 탄생하였다는 겁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성령과 함께 탄생하셨으니 성탄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러니 우리도 그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 탄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화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머리말을 보시고 그런 점들을 이제 보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할게요. 너무 길어도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한 과에 오늘은 좀 서론했기 때문에 한 과를 이렇게 그 과마다 다른데 한 과 나가는데 한번 1, 2주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2주 정도에 한 과가 된다면 이거 이게 21과까지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 금방 갑니다. 요 책을 구입하셔서 저랑 같이 이 복음 묵상에 대한 텍스트의 영적 해석과 의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요한복음은 정말 생명의 영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이에요. 다른 공간복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이 시기에 많은 축복이 되기를 인도해 드리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구독과 또 전파 오늘날의 선교는 유튜브로 퍼나르는 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